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채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상품 프롬네이처의 탄산수 각질 제거 팩, 그리고 탄산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에센스, 그리고 스파클링 이펙트 히알루론이 에센스 마스크 3종 세트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요. 프롬네이처라는 그런 브랜드가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 친숙하지 않은 브랜드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세개 회사에서 기획해서 탄생한 제품이거든요. 어떤 회사 세 곳이 모였냐? 첫 번째로 지금 보고 계시는 자연주의 화장품 프롬네이처, 그리고 두 번째로 초정 탄산수 아시죠? 왜 우리가 마트 가다 보면 탄산수 코너에 뭐 유명한 탄산수 뭐세 종류 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 초정 탄산수, 그리고 한국 콜마. 대한민국 뷰티계의 아마 대부로 불릴 수도 있고, 한국 화장품 업계에서 연구원이 가장 많은 그런 브랜드가 바로 한국 콜마거든요. 이세 군데에서요, 연구하고 만들어낸 그런 3사가 모인 기획 상품이 지금 보고 계신 프롬네이처예요.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일단 초정 탄산수가 모든 제품에 각각 다 들어있습니다. 초정 탄산수가 얼마나 대단한 탄산수냐면, 세계에 3대 탄산수가 있어요. 첫 번째 미국의 탄산수, 그리고 영국의 탄산수, 그리고 충북에 있는 초장리의 탄산수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왜 우리가 광천수라고 하잖아요. 광천수. 우리가 광물이 이렇게 약간 섞여 있는 미네랄도 풍부하고 안에 들어있는 뭐 영양 성분이 풍부한 광천수 중에 탄산수가 가장 자연 탄산수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초정 탄산수거든요. 이 초정 탄산수가 왜 좋냐면 기존의 탄산수 제품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뭐 팩에 탄산수가 함유되어 있다, 아니면 팩트에 탄산수가 함유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대단한 이유는요. 자연에서 온 탄산수거든요. 보통 탄산수 제품은 물에 탄산을 섞어서 탄산수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초정 탄산수는요. 광 물질 자체가 탄산이 이루어져 있는 물이라서 자연 그대로의 물에 탄산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걸 넣었을 때내 모공에 이렇게 모공이 이렇게 늘어나 있죠. 여기에 막 각질도 끼고 그리고 이 안에 막 블랙헤드 같은 것도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자연에서 온 탄산 방울들이 뽀글뽀글뽀글뽀글 들어가서 이 안에 내 각질, 내 모공 안에 깨끗하게 노폐물들을 빼내주고 청소를 해내주니까 내 모공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단계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지금 보고 계신 스파클링 이펙트 퍼스트 클리어 에센스거든요. 맨 처음 단계로 이 에센스를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에센스 제형은 이런 식이에요. 부모사이클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어요. 에센스 이런 식이에요. 탄산이 가득 들어있는데, 들었을 때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문질, 문질, 문질 했을 때, 이런 느낌. 에센스라고 하기에는 약간 맑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내가 피부결을 정돈한다. 피부결을 정돈해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첫 번째 단계 얼굴에 도포를 해주세요. 제가 지금 피부 화장은 안한 상태인데, 덜어서 피부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예요. 세안을 하고 나서서요. 세안을 하고 나셔서 얼굴에 이 에센스를 발라주세요. 바르는 순간 탄산수로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들은 꺼내지고, 그리고 메이크업 잔여물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클렌징 하고 나서도 클렌징 잔여물 있잖아요. 잔여물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얼굴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할게 바로 이렇게 피부결을 정돈하고 노폐물을 살짝 제거해낸 다음에 이건 데일리로 매일매일 사용하셔도 되는 거고 모공 케어 브라이트닝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데일리로 가볍게 하실 수 있는 상품이 지금 이거거든요. 피부가 처음 만나는 고보습 에센스예요. 피부결 정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보습, 매일매일 고탄력 케어를 완벽한 단계로 못하잖아요. 가볍게 해오시려면 지금 이거 쓰시면 되고, 이거 쓰신 다음에 내가 오늘은 좀 시간이 남는다.